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단어들의 로리 역할을 맡은 유주혜입니다.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단어들에서 로리 역을 맡은 송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초연할 때는 아무래도 텍스트량이 너무 방대해서 그걸 외우는 거 그리고 그걸 실행하는 거 이런 거에 조금 급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여유롭게 어떻게 보면 관객분들과 더 호흡하면서 더 얘기를 편안하게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먼저 약속을 지킨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너무 오래 지나지 않아 무대로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6개월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작품의 텍스트인 것 같아요. 처음 제가 대본을 읽었을 때도 이 글만이 가진 아름다움과 그 상상력 이런 것들이 너무 그림이 잘 그려져서 이 작품이 가진 텍스트의 힘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관객분들이 눈을 감고 그냥 듣기만 해도 다 그림이 그려지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그런 매력적인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만들어 나가는 공연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저한테 크게 다가왔어요. 한 번도 1인극을 도전해 본 적은 없는데 1인극 안에서 다역을 또 소화해내야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 끌고 간다는 게 사실 되게 막막했었는데 저번에 제가 한번 해보고는 아 이거는 무조건 한 번은 더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인극의 매력에 정말 푹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큰 매력은 아마 1인극이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과 사람 간의 사랑이든 사람과 사물 간의 사랑이든 가족 간의 사랑이든 환경에 대한 사랑이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사랑이 가득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로라! 왜냐면 인생에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오로라라고 말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아빠를 잃은 아픔, 엄마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저번보다 더 잘 표현해서 널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저기 오로라야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갑고 이번에도 무대 위에서 같이 여행을 잘 떠나보자. 이번에도 내가 수녀처럼 코로나를 잘 피해볼 테니까 너도 도움을 많이 줘. 안녕. 공연을 보러 오실 관객 여러분 정말 좋은 공연이고요. 정말 제 배우 생활 한 십몇 년을 통틀어서 손에 꼽을 만한 좋은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와서 같이 느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추억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뜻하는 수백 가지 단어들을 보러 오실 분들 혹은 볼지 말지 고민하실 분들 혹은 볼 생각이 아직 없으신 분들 모두 우리 로리와 함께 오로라를 찾아 같이 떠나보아요. 꼭 놀러오세요. 감사합니다.